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웃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를 한마디 해야 돼요. English! Come on, ABC! 네, are you stuck in traffic? 지금 트래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어 배우세요. Come on, English예요. 네, 요즘에 저희가 좀 너무 건전한 영어를 했잖아요. 네, 귀에 싹싹 안 들어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뭐 그런 인사를 받았는데요. 예전에 네. 저희가 뭐 브라운 노스나 뭐 키스 마이 이런 거 쓰거든요. 황명민씨, 네, 커먼 잉글리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웹사이트 이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커먼 잉글리시요. 네. 올리는데요. 그 댓글 다는 데가 밑에가 뭐 돌파리 뭐 이런 거 할 적에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역시.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또 유익하면서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용할 적에 또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영어로 가르쳐드릴게요. 오, 멋지다. 네, 어렸을 때 막 이런 말 좀 들어본 적 있었죠? 잡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들었죠. 네, 영어도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요? Turn the other cheek. 그러니까 인내하며 참으라는 뜻의 영어 오늘 네. 배워보겠습니다. 후! 네, turn the other cheek. 정말 이게 참은 복이 오나요? 참으면 복이 언젠가는 오겠죠. 뭐 사회 살다 보니까요. 네. 참으면 뭐 고소장이 안 날라오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솔직히 복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 정말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네네. 요즘 정말 많이 참고 살았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삼형제인데 중간에 끼다 보니까. 뭐 형이랑 싸워도 네가 참아라. 동생이랑 싸워도 네가 형인데 참아라. 그래서 네. 참 많이 참으면서 살았는데 뭐 결론적으로 화병이 났구나. 예, 결론적으로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쌓여.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이제 결혼 10년이 넘었지만요. 네네. 예전에는 안 참았는데요. 네네. 복은 모르겠고요. 네네. 참니까 평화가 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평화가 오면은 남편도 편하게 일어나니까 좀 복이 오겠죠? 그렇죠. 아직 향기님의 해 뜰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머, 곧 뜨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참고 사는데 네. 네, 인내하며 참으란 뜻이에요. Turn the other cheek. Turn the other cheek. cheek. 네, 이건 사실 그 신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기독교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요. 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은 turn the other cheek인데요. 네. 그 뭐랄까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 이제 그 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막 이야기 말씀하셨죠. 네, 사실 네. 그 하무라비 보면 다 알잖아요. 눈에는 눈, 얘는 얘. 야, 근데 무섭잖아요. 예. 복수심 하라, 뭐 절대 예. 참지 말라고 이런 네네. 얘기인데요. 네,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네, 그런 삶에도 눈에는 이 하지 말. 말고 네. 네, 눈에는 이가 아니고 눈에 눈 얘는 이해하지 말고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있죠.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때려야지 내가 왜. 네. 네,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맞았을 때 무조건 뺨을 돌리라는 의미보다는요 네. 정말 부당한 그 모욕을 당했을 적에요. 거기다 사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네. 그 안 먹히잖아요. 안 먹혀요. 막 거기서 싸워봤자 그냥 네. 똑같아요. 그냥 씨알도 안 먹혀. 네. 네. 어차피 둘이 가서 뭐 할 일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남들은 아 저 예. 사람은 왜 할 일 없이 저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인간이 섞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쪽에는 네. 그냥 turn the other cheek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아요. 그래 너는 그냥 해라. 나는 그냥 이쪽 뺨이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때려. 네, 이거네. 네, 네. 아, 넌 그냥 해라. 그냥 나는 그냥 한길 듣고 흘린다. 뭐 이런 네네. 뜻에서 turn the other chee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얘기했을 때 줄 옆에 있는 사람이 hey, forget it, just turn the other cheek. 아, 대꾸도 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그냥 너 네가 다른 뺨을 내줘. 이제 이런 식이에요. 네네. 아, 대꾸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보면서요 그 인터넷상으로 이북스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네, 이북스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이게 뭐냐면요. 그 타이틀이 Insults Every Man Should Know. 그 닉 마마타스라는 분이 쓴 네. 책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무슨 상황에서 이렇게
말싸움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말주변이 좀 없는 사람들은 말싸움에서 꼭 지잖아요. 지죠. 그러니까 한방 매기고 싶은데. 버벅대다가 그냥 끝나. 또 사실 또 이렇게 언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네. 이석 씨도 사실 이렇게 한국말로 싸우면요 어디 가서 둘도 없이 서럽 없잖아요. 한국말로 기억 잘해요. 그치? 네. 외국 분이랑 싸우다 보면, 네. 나 한방 매기고 싶은데. 정말로 막 화가 불불 끓어가지고요. 뭐 거품물기 일벅지전이야. 네. 그다가 뭐 I am angry로 I am hungry로 얘기했던 거 있고요. 네. 정말 막 화가 나서 탄데 때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 바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사람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말 모두 다 알아야 할 모욕적인 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늘 네. turn the other cheek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 아 그래 그럼 너는 해라. 나는 다른 뼈만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뭐 좀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여기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그래, 이렇게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래. 그것도 꼴보시잖아요. 그럴 적에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요? 누구나 외모 지적을 하면요. 네. 기분 상당히 나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don't turn the other cheek. It's just as ugly. 뺨 돌리지 마. 그쪽 뺨도 못 생겼어. Oh my god. Yeah. I don't want you to turn the other cheek. It's just as ugly. 네. 야, 그쪽 뺨 못 생겼거든. 네. 네. 완전히. 그쪽은 돌리도 못 생겼으니까 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오더라고요. 확 상하네. 네, 재밌죠. 네. 저한테 그 말하면 정말 기분이 확 상하겠네요. 그치, 싸울 적에 네. 모욕적 당일 적에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참는다. Yeah, I'll turn the other cheek. 얘기하면요. Yeah. No, don't turn the other cheek. It's just as ugly. 딱 얘기하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요. 네. 때로는 이렇게 막 한번 매겨줘야 돼요. 한번 매겨줄 때. 그렇다고 예, 막 예. F도 찾고 뭐 찾고 한번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못 배운 사람 정말, 같아요. 정말, 네, 네. 영어도 때... 안 되면서 그것만 할 줄 알아. 네. 맞아요. 딱 그런 예, 건데요. 네. 네, 뭐. 근데 내가, 그래, 내가 찾는다 할 적에는 아무, 트렌디 하듯 지금 하면 됐지만요. 누구 나한테 얘기했을 정말 그 사람이 웃겨보여. 네. 니가 뭔데 참막 얘기했을 게요. 예. No, don't turn the other cheek. It's just as ugly.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을 좋게 욕을 안 쓰면서 한번 매길 수 있는 그런 야, 거죠. 멋진 거네요. 네. 네. 제가 정말 검색하는데요. 네. 이 책을 팔려고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책을 이북을 사가지고요. 네. 네. 우리 여방님도 걱정 마세요. 제가요. 여러분들. 슬슬 풀어줄 네. 거예요. 네. 제가 사가지고요. 다 표현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요, 우리 오방님들도요, 어디 가서 영어로 굳이 안 꿀리고. 그치요. 한방 시원하게 매겨. 시원하게. 나도 진짜 매기고 싶네, 진짜. 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네. 기약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자고요. 네, 근데 정말 화났으기는 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는 건 좋은데 화병은 생기고, 아유 이럴 때는 춤을 좀 춰야 돼요. 그죠? 네. 할 말은 다 해야 되는데요. 네네. 절대 주먹질을 하지 마세요. 주먹질 안 돼요. 제일 가요. 네, 네. 고소장 날라오고 네. 아주 난리 나요. 돈 많이 없죠? 네, 네, 누가 뭐라고도 그냥 내 개성에 사는 세상. 네, 네. DODC가 춤을 함께 합니다. 네.